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초이자 근본이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저한테 DM이나 이메일을 보내세요. 저는 축구선수예요. 저는 골프선수예요. 저는 농구선수예요 하면서 그 스포츠 퍼포먼스에 대한 발전을 웨이트 트레이닝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점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스포츠라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가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퍼포먼스는 거기에 맞는 동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타이밍과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극복하겠다. 제가 예를 드릴게요.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 빨라지고 싶어요. 슈팅 속도를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대퇴 이두만 늘리면 되겠네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근육들은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는 이 동작 자체가 비복근, 대퇴 이두, 대퇴 사두, 내전근, 복근 여러 근육들이 거기에 맞는 비율과 타이밍과 시간과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작정 어떤 큰 근육들을 디디하게 키우시거나 어떤 특정 근육들을 좀 더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동작을 깨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축구 선수들은요? 아니면 단거리 선수들은요? 몸 되게 크던데요? 근육이 도움되는 게 아닌가요? 도움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동작이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가 하면 퍼포먼스에 필요한 동작들이 있는 그 컨디셔닝을 더 많이 해요. 여러분들 펀치력을 늘리고 싶어요.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너무 비대한 흉근과 광배를 가지면 이 펀치 동작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 펀치력을 늘리기 위해서 슈팅력을 늘리기 위해서 달리기 빨라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항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 동작과 이어지는 저항운동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펀치 하실 때는 고무줄과 함께 동작을 하시면 되고요. 달리기는 저항을 줄 수 있는 파라슈트가 많아요. 낙하산 같은 거. 슈팅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있는 어떤 특수한 장치를 가지고 해도 되겠죠. 웨이트 트레이닝은 방법이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신 운동, 쓰리 힌지라 그러죠. 발목과 무릎, 골반이 전부 다 사용되는 클린과 아니면 스내치 같은 운동들이 굉장히 좋아요. 스포츠인 분들한테는. 하지만 이 웨이트 운동을 했을 때 반드시 이것을 다듬을 수 있는 바깥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컨디셔닝과 그 동작, 퍼포먼스 나오는 그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점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 생각하시겠는데 하지만 이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한 가지 방법이지 절대 답이 아니에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 많은 운동하시는 분들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지만 바깥에서 뛰거나 아니면 땀 흘릴 수 있는 운동도 굉장히 좋은 저항 운동이라고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부상당하지 마시고 로바. Just pick up the phone, but I can't help but